마리오 파티 6의 특징은 낮과 밤이 바뀐다는 데 있습니다. 세 턴에 한 번씩 낮밤이 바뀌는데 지형 등이 일부 다름으로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적절하게 구사하는 것이 관건인 게임입니다. 또 하나의 특이한 특징은 게임큐브 마이크를 사용한 마이크 모드를 지원한 것입니다. 단 마이크를 활용한 미니게임은 시험적인 성격이 강해 평가가 좋지 못했습니다. 미니게임의 총 가지수는 87개로 시리즈 최다 미니게임 종류를 갱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작의 시스템을 보완하고 미니게임을 개선하였기 때문에 게임큐브형 마리오 파티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높은 평을 받았습니다. 마리오 파티 시리즈 중 7번째로 만들어진 외전격 게임이며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처음 출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국내에 정식 발매를 한 작품이기도 하였는데 도박 요소로 인해 18세 이용과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휴대용 게임의 성능상 문제로 마리오 파티 시리즈 중 가장 규모가 작으며 이로 인해 다인이 아닌 1인용을 지향하는 게임이 되었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마리오, 루이지, 피치공주, 요시 이 4명의 캐릭터가 전부입니다. 케이블을 연결하여 다른 플레이와 같이 미니게임을 할 수는 있었지만 완성도가 낮아 재미가 없었습니다. 결국 마리오 파티 시리즈 중 가장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아 팬들로부터 외면받은 작품이 되었습니다. 캐치 터치 요시는 닌텐도가 닌텐도 DS용으로 개발하고 배급한 비디오 게임입니다. 요시 시리즈인 만큼 요시가 주인공이고 마리오는 베이비 상태로 등장합니다. 닌텐도 DS의 터치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임으로 터치펜을 그어서 구름기를 만들고 적 주변에 동그라미를 그려 방울을 만들어 그 안에 가둔다던가 요시를 터치해 점프를 하여 함정을 피하는 등 모든 액션의 중심은 터치펜에 있었습니다. 매우 직관적이고 단순한 게임 방식은 유저의 취향에 따라 평가가 갈렸습니다. 단순하면서 아기자기한 게임을 좋아하는 유저라면 만족할 만한 게임이었지만 어렵지만 높은 순도의 액션성을 중시하는 유저라면 금방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캐치 터치 요시는 닌텐도 DS의 특징을 잘 살린 게임이었지만 일부 유저들의 호응을 얻는 데 그쳤습니다. 2005년 게임보이 어드밴스로 발매한 마리오 테니스 시리즈이며 북미판은 마리오 테니스 파워투어, 유럽판은 마리오 파워테니스로 각국마다 다른 이름을 사용하기에 매우 헷갈리는 타이틀입니다. 마리오 테니스 GB의 정식 후속작이기에 마리오 테니스 어드밴스 역시 오리지널 캐릭터 본보기 되었으며 이 점은 마리오 테니스 팬들의 불만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정작 마리오 패밀리는 전작보다 줄어든 단 6명만이 플레이어블 캐릭터로 등장하였으며 콘솔판 게임과도 연동이 불가능하다는 단점도 존재하였습니다. 게임성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다는 평이기에 메타크리틱 점수도 81점을 받았는데 이는 마리오 테니스 시리즈 중 2위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다만 마리오 테니스가 테니스 게임이기 이전에 캐릭터 게임으로 볼 수 있어 오리지널 캐릭터들의 반감이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힙니다. 매년마다 발매하던 마리오 파티 시리즈 8번째 작품이 2005년 닌텐도 게임큐브 플랫폼으로 발매하였습니다. 마리오 파티 7은 게임큐브로 발매된 마리오 파티 시리즈 마지막 작품으로 무려 8명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8명에서 4팀으로 나누어 경쟁하는 모드와 8명 전원이 플레이할 수 있는 8인 미니게임들이 추가되어 볼륨만큼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8인 플레이할 때는 하나의 컨트롤러를 둘이서 조작해야 했기에 매우 불편하였습니다. 전작에서 지원하였던 마이크 모드 역시 지원하여 마리오 파티 7에서도 마이크 모드 미니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1월 닌텐도는 새로운 휴대용 게임기인 닌텐도 DS용으로 마리오 카트 시리즈를 출시합니다. 닌텐도 DS가 성능이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리오 카트 DS는 3D 게임이었고 초초당 60프레임으로 게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등장인물은 마리오와 루이지 등 12명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었고 각 캐릭터마다 스탯 분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가속도가 높고 드리프트의 상급 테크닉 스네이킹 유리한 카트가 매우 유리해 밸런스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닌텐도 DS의 무선 통신 기능을 활용해 인터넷 대전이 시리즈 최초로 구현되었던 시리즈였습니다. 그렇지만 닌텐도 DS의 사양 문제로 제대로 된 게임을 즐기기에는 다소 버거웠습니다. 마리오 카트 DS는 눈에 띄는 단점이 많았지만 닌텐도 DS가 폭발적인 판매량의 호재로 작용했고 캐릭터 게임으로서의 재미는 완벽했기에 무려 2360만 장의 판매량을 달성한 메가히트 작품이 되었습니다.
닌텐도 DS용으로 출시한 마리오 앤 루이지 RPG 시간의 판타너는 2010년 국내에 정식 발매를 하면서 붙여진 타이틀명이며 원래 제목은 마리오 앤 루이지 2X2였습니다. 전작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베이비 마리오 형제의 추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리오, 루이지, 그리고 베이비 마리오, 베이비 루이지는 NDS의 각 버튼 X, Y, A, B의 버튼을 하나씩 담당해 전작보다 조작해야 할 것이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해머 액션은 베이비 형제 전용으로 바뀌었으며 베이비 형제들을 마리오 형제가 없는 어부바 액션도 추가되었습니다. 베이비 형제들의 추가는 곧 시스템이 복잡해졌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DS의 두 개의 스크린을 모두 활용하여 게임이 진행되기에 위아래를 동시에 신경 써야 하므로 피로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마리오 앤 루이지 시간의 파트너는 게임 내 단점과 인지도가 현저히 낮았기에 닌텐도 DS가 전성기를 맞이할 때에도 176만 장이라는 초라한 성적을 냈습니다. 슈퍼마리오 월드 이후 16년 만인 횡스크롤 슈퍼마리오의 부활을 알리는 작품으로 닌텐도 DS 플랫폼을 통해 출시하였습니다. 기본적인 뼈대는 슈퍼마리오 시리즈와 동일했고 아이템이 추가되었거나 보관 슬롯이 생기는 등 약간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횡스크롤 게임이긴 하지만 마리오와 오브젝트들은 3D로 이루어졌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누구나 쉽게 클리어할 수 있게 난이도가 매우 낮았고 루이지로 플레이할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는 기존의 슈퍼마리오 시리즈를 완벽에 가깝게 재현해냈으며 전세적으로 많이 팔린 닌텐도 DS의 호재를 입어 무려 3,080만장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이 기록은 닌텐도 DS 게임을 통틀어 가장 많이 팔린 타이틀로 기록되었습니다. 마리오 대 동킹콩2 미니미니 대행진은 2006년 닌텐도 DS용으로 발매하였으며 전작과는 달리 미니마리오만이 등장하여 직접 조작도 불가능합니다. 직접적인 조작이 불가능한 대신 지형 지문을 터치하여 생성하거나 없애서 목표점까지 미니마리오를 유도해야 합니다. 초반에는 한 명의 미니마리오가 등장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여러 명의 미니마리오를 유도해야 해 난이도가 급상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머리를 쓰는 퍼즐적 요소뿐만 아니라 순발력도 중요한 게임입니다. 슈퍼 패미컴용 게임인 슈퍼마리오 요시 아일랜드의 후속작으로 닌텐도 DS용으로 발매하였습니다. 요시 아일랜드 DS가 개발된 배경에는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예전의 것을 보완을 해 재해석한 뉴 슈퍼마리오 브라더스가 초대박을 치자 요시 아일랜드 역시 성공 가능성을 보아 개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요시 아일랜드 DS는 닌텐도 DS의 두 개의 스크린에 맵 전체를 표시해 위아래 낀 것이 특징이며 요시와 베이비들을 조작해 적들을 물리쳐 나가고 함정을 피하는 모험을 하게 됩니다. 베이비는 마리오를 비롯해 피치, 동키콩, 와리오, 쿠파 등이 있고 각자 능력이 다르기에 상황에 맞게 베이비를 교체해야 합니다. 게임성이 좋아 세간의 평가가 호평이 줄을 이었으며 상당한 수작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난이도는 아기자기한 디자인과는 달리 최상급으로 100% 클리어를 달성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페이퍼 마리오 세 번째 작품으로 본래 게임큐브용으로 개발되던 것을 변경하여 Wii용으로 출시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정식 발매하는 작품이기도 했으며 한글화도 진행되어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번 작품은 장르 자체가 횡스크롤 액션 게임으로 변모하면서 전작과 상당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차원수를 통해 3D 맵으로 전환되기도 하고 레벨과 HP 개념이 존재해 페이퍼 마리오 시리즈의 골격을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마리오, 루이지, 피치공주, 쿠파 이상 4명의 캐릭터이며 각자 능력이 달라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주인공 마리오는 유일하게 차원수를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로 어떤 캐릭터보다도 비중이 높습니다. 아쉽게도 수집 요소가 매력적인 아이템이 없어 2회차 플레이가 무색하다는 단점이 꼽혔고 오리지널 캐릭터들의 스토리가 메인이다 보니 마리오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4세대 거치형 게임기 위에서 출시한 마리오 파티 시리즈 마리오 파티 8입니다. 이번 작품의 컨셉은 축제로 지금까지 등장했던 캐릭터들이 대거 출연합니다. 마리오, 루이지 등 레귤러 캐릭터들 뿐만 아니라 캐서린, 와르르 등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캐릭터들도 등장하였습니다.
미니게임은 총 67가지로 전작에 비해 볼륨이 다소 줄었으나 위에 리모컨을 활용해 게임을 진행하는 만큼 새로운 재미를 추가하였습니다. 다만 게임성이 전작보다 더 악화돼 베타스코어 평점도 추락했으며 유저 평점도 좋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다같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인 점 때문에 차별성이 있긴 했었지만 해상도가 낮아 플레이를 오래 할수록 멀미를 호소하는 등의 단점으로 파티게임으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모순점이 있었습니다. 슈퍼마리오 위 갤럭시 어드벤처는 2007년 위용으로 개발된 3D 마리오 시리즈 계보를 잇는 작품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일정 이상의 스타를 모으면 점차적으로 진행되어 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 게임 기기가 바뀐 만큼 그래픽이 매우 뛰어난데 사실 위 성능을 감안하여 볼 때 이 정도 품질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전작에 비해 속도감을 더하되 시점 조작의 개선을 노력하여 불편함을 느끼기 어려웠으며 방대한 스테이지 볼륨, 적절한 난이도, 유치하지만은 않은 스토리 등이 어우러져 메타크리틱 점수 97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점수는 역대 슈퍼마리오 시리즈 중 1위인 기록이며 오늘날에까지 회자될 만큼 최고의 게임으로 참사받고 있습니다. 판매량 역시 1280만 장으로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닌텐도 DS로 출시한 마리오 파티 시리즈 10번째 작품입니다. 등장 캐릭터는 마리오를 포함해 8명의 캐릭터를 선택할 수 있으며 팀끼리 뭉칠 때는 조합의 팀명이 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니게임은 총 67개인데 마리오 일행이 작아진다는 설정이 붙어있어 일상생활 속 물건들을 활용하는 미니게임이 많습니다. 닌텐도 DS용인 만큼 터치펜으로 조작하는 미니게임이 많았으며 근거리 무선통신을 활용하며 게임팩 하나로 다같이 즐길 수 있었습니다. 국내에서는 한국어로 번역이 된 첫 마리오 파티 시리즈였으며 미니게임 2개가 잘려나가 65개만을 수록했었습니다. 제목 그대로 마리오와 소닉이 올림픽 종목 게임을 플레이해 실력을 겨루는 게임으로 세가에서 개발을 담당하였습니다. 반응이 괜찮아서 이후 올림픽이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발매를 하게 되는데 하게 동계를 번갈아가면서 개발하게 되니 약 2년마다 나오는 시리즈가 되었습니다. 시리즈 첫 작품인 마리오와 소닉 베이징 올림픽은 2008년 개최될 베이징 올림픽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등장 캐릭터는 마리오와 소닉뿐만 아니라 각 시리즈마다 레귤러 캐릭터들이 참가하여 총 16명의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 종목은 묵상, 수영, 탁구, 양궁 등 23종목을 플레이할 수 있었으며 일부 종목은 위 한정으로 출시하였습니다. 한편 2008년 1월 7일에 발매한 닌텐도 DS 버전에는 10m 플랫폼 다이빙, 사이클 개인 출발 등의 종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게임의 위 버전은 위 전용 눈차크 컨트롤러로 게임을 즐길 수 있었는데 모션을 따라하면서 간접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반면에 몸을 쓰면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도 피로감이 상당해 장시간 플레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위 버전, DS 버전은 모두 최대 4인이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위용으로 나온 마리오 카트 시리즈로 위의 컨트롤러를 활용한 새로운 조작을 시도할 수 있었던 작품입니다. 특히 위 핸들을 사용하면 실제 핸들처럼 기울여 조작을 할 수 있어 실제 카트를 조작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눈차크 컨트롤러, 클래식 컨트롤러, 게임큐브 컨트롤러 등을 지원해 다양한 스타일의 컨트롤러로 조종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작품부터는 이륜 바이크도 추가가 되었으며 슈퍼 미니 터보를 사용하지 못하는 대신 윌리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 카트마다 변경이 이루어졌는데 전작에서 마리오가 밸런스형이었다면 이번 작품에서는 중량급으로 변모하였습니다. 캐릭터 수도 26명으로 늘어났으며 레이스에 참가하는 캐릭터의 수가 12명으로 늘어난 등 레이싱이 보다 치열해졌습니다. 게임기인 위가 잘 나갔던 기종인 만큼 마리오 카트 위도 어마어마한 판매량을 남겼습니다. 무려 3,738만 장이 팔려나갔는데 전작인 마리오 카트 DS보다 1,378만 장을 더 파는 기록입니다. 판매량과는 별개로 평가는 좋지 못했습니다. 트랙의 코스 난이도가 높았고 마리오 카트 위만의 개성이 없어 점수가 많이 깎였습니다.